안녕하세요. 그리자영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 좀 작아가지고 팔레트 넣고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작은 팔레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한 줄에 13칸이고 총 39칸으로 되어 있는 이 우진 팔레트. 네. 여기에다가 한번 물감을 짜볼게요. 저는 신한 수채 물감 32색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홀베인 수채 물감 18색을 함께 사용해서 팔레트에 짜봤습니다. 첫 번째 줄은 브라운에서 옐로우로 넘어가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먼저 네임펜을 이용해서 컬러 넘버를 적었습니다. 975번 반다이크 브라운, 964번 번트 엄버, 977번 세피아, 957번 브라운 레드, 959번 라이트 레드, 966번 로우 엄버, 963번 번트 시에나, 032번 John Brilliant No. 2. 861번 Lemon Yellow, 858번 Permanent Yellow Light, 856번 Permanent Yellow Deep, 843번 Cadmium Yellow Orange, 840번 Permanent Yellow Orange. 두 번째 줄칸은 레드군에서 블루 계열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운데 두 칸은 나중에 있을 추가 컬러를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833번 버밀리언 휴, 814번 퍼머넌트 레드, 811번 Rose Matter, 807번 Permanent Rose, 803번 Crimson Rake, 821번 오페라, 938번 Permanent Violet, 112번 Mineral Violet,
933번 인디고. 928번 프루시안 블루. 923번 코발트 블루 휴. 마지막 세 번째 줄 칸은 그린에서 그라데이션 블루로 진행하겠습니다. 096번 Compose Blue. 911번 Peacock Blue. 920번 Cerulean Blue Hue. 926번 Ultramarine Deep. 970번 Yellow Ochre. 868번 Greenish Yellow. 874번 Permanent Green Number One. 879번 Sap Green. 870번 Olive Green. 067번 Permanent Green Number 2. 883번 Hookah's Green. 888번 Viridian Hue. 짜봤습니다. 이거 바로 다 드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2-3일 정도 그늘 치고 약간 서늘한 곳에 잘 말렸다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리자영이었습니다.